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이 환율 전망을 할 때 대부분 대다수의 외환 전문가들이 1200원대 후반까지를 예상을 해왔었는데 어느덧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먼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SK증권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환율 하락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간단히 환율 동향 짚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22원이었고요. 오늘은 아직 장중이긴 합니다만 오후 1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1114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초에 1140원 시작했었고요. 연초에 1205원으로 시작했었던 거 감안을 하면 달러 환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2월과 3월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이벤트 리스크들이 이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원화는 이제 신흥국 통화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만큼 대외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이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면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특히 3월 들어서는 이제 그동안 우려를 했었던 프랑스나 네덜란드 이런 이제 선거 이벤트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완화된 결과를 보이거나 아예 소멸돼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들의 원화뿐만 아니라 신흥국 통화 전반적으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원화도 이런 배경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화 달러화가 약세 전환했다는 점인데요.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00포인트를 상회하던 인덱스가 현재 99포인트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 내부적으로 이제 금리가 정체되고 있는 현상에다가 유럽이나 이제 일본의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금리차가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통화정책이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대외 원인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달러 인덱스가 심리적 지지선이라 불리는 이 100선을 하회한 것이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다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올 여름 전후에서 이 달러의 향방은 어떤 식으로 가늠해 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네, 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99포인트, 현재 이제 99포인트인데 뭐 충분히 더 밑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다 할 뭐 굵직한 대외 이벤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금리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지역 간의 통화 정책의 변화 그게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4월 중순경 되면은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정책 실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이제 봉착해 있는데 대외 정책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유로화나 엔화 그리고 원화까지도 저평가 압력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달러화는 그 반대급부로 좀 더 약세 압력이 우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어떨지가 궁금하고요. 연구원님께서 예상하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밴드 수준에 대해서도 묻고 싶네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단 미국 환율 보고서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 전후한 과정이나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와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1110원대까지 내려온 환율이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좀 레벨상 부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2분기 내에 일시적으로 뭐 1100원을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타겟 구간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1110원에서 1120원대 정도로 2분기 평균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본다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양호한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뭐 약달러에 대한 의지가 이제 간접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원화 강세 흐름,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중으로 보자면 궤적 자체는 뭐 우하향하는 궤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반기로 될수록 한 1100원 수준을 전후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안영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율을 주제로 한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 영향 등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께서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팩트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우리 국내 증시에 아군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부담이나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은 뭐 아군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은 외환 쪽에서 보는 부분, 주식 전문가들 보는 부분 분명히 다 틀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종목 하나를 보고도 상승한다 하락한다 의견이 엇갈리듯이 환율을 보고도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을 이전에 트럼프 이슈로 해서 상승했었지만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그 영향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의 영향이 시장이 아니라 종목들 쪽으로 업종 쪽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약 쪽 약세를 보였듯이 그 반대로 미국 그 경기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 판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IT 자동차들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은 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조 3천억가량의 주식시장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IT 중심의 대형주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월달 같은 경우도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쪽에서 45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을 볼 때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환율이 하락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은 어떤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하락이 아니라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 영향으로 해서 주식시장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 거기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현대차라든지 대형 IT를 그냥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환율 강세에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환율 강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뭐 환율 강세에서 이제 약세로 전해되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수출 관련된 종목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이해타산적으로만 따질 그렇죠. 문제는 아니다. 예전에 이제 공식대로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케어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제 그 국경세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경세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 미국에 수입되는 소비재 가격이 거의 한 2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가격 인상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보통 이제 환율이 약세로 나중에 움직이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환율이 약세로 가게 되면 가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만약에 국경세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자동차 가격이 한 8% 정도 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효과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갤럭시 에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소비재로 들어오는 부분은 국경세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한 20% 정도 가격 인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요즘 보면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이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인덱스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유망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덱스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예, 네. 그런 식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만약에 이제 환율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든 아니면 약세로 전환되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런 논리대로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를 해놓고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 환율에 대한 판단이 너무 지나치게 쏠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인데요.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었지만 올 연초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200 후반대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지금 전망이 조금 틀려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은 또 환율 전망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또 1100원을 깰 것이다 라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어떤 쏠림 현상의 어떤 틀릴 확률이나 어떤
잘못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없는지 이 두 분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환율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증시가 막 2200 근처에 가면은 2300 간다, 2400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환율이 이제 1100 언저리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더 강세다. 그러면 환율이 1000원 가고 900원 가고 800원 갈 거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은 저는 일단 1080원 정도를 일단 마지노로 일단은 예전에 그 말씀을 한번 해드렸죠. 1080원 정도를 마지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지금 부분이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우리가 뭐 약세로 간다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우리한테 그 수출 비중이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원화가 위엔화를 따라가고 위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 홍콩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금리를 대부분 이제 한 100BP 정도 인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한 두 번 정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위엔화가 요즘 보이는 약세를 좀 접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대중 수출이 높은 우리나라 원화도 굉장히 약세로 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단지 이제 강세로 많이 갔기 때문에 강세 부분은 1100원, 1080원 언저리에서 일단 멈출 가능성은 높지만 멈췄다라고 하더라도 곧장 약세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큰 틀에서는 어떤 뭐 주가락 제한에 대한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들으면 좀 내용도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뭐 1100원대는 깨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진 않고요. 대신에 일단은 11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일단은 환율이 좀 박스권 뭐 소위 말하는 행보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가기 힘들다라는 부분들은 뭐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통화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방금 뭐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위안화도 눈치를 봐야 되고 유리도 눈치를 봐야 되고 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만 보면 되죠. 달러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듯이 달러의 금리 인상 기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달러가 인상적으로 가게 달러 강세적으로 가게 된다면 원화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원화 채권이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달러보다는 어쨌든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이게 뭐 1300원, 14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박스권, 1100원과 1200원 정도 박스권 정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런 뭐 반대 의견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안화 영향은 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도 제조업 그리고 중국도 제조업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조금은 어찌 보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 2007년도 우리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소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만큼 달갑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을 하게 돼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조금은 상대 소외가 되게 된다라면은 위안화 가치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금리 정책을 펼 때 뭐 유로라든지 달러의 눈치를 보듯이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 위안화보다는 달러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 환율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다 다르다면 환율이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축 통화가 아닌 통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의 환율을 보통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미국 달러를 따라가다가 IMF 이전에는 뭐 엔화를 따라가다가 지금은 위엔화하고 이제 연동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중국이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니까 중국 제조업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국경세 이슈에서 가장 반대하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개 기업을 보게 되면은 나이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반대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공장의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나이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나이키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공장이 아니라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 얘기를 듣다가 네. 아주 흥미롭게 느끼게 된 점이 이 전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통화가 최근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 네. 이런 사안이 결국 다른 이중 통화 국가들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분이 몰리게 되는 어떤 이유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앞서 뭐 너무 이런 환율에 대한 논리만으로 업종에 대한 선택은 조금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난 2월 달에 우리 내수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 뭐 유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내수주들에 대한 어떤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4월을 대비해서 이런 내수주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지 이 판단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안 성격이라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음식료 같은 경우 조금 소위 말해서 이유를 좀 갖다 붙여보자면 최근에 환율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음식료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보이면은 뭐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부분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음식료 섹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뭐 의류주라든지 그리고 뭐 제약주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이런 원화 강세에 대한 이유로 설명이 과연 될까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주도 섹터로 나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이런 삼성전자 특히나 지금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IT 이런 대형주도 그리고 건설주도 마찬가지, 화학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쉬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이 섹터들이 쉬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 종목들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항상 대안 그리고 또 대안을 찾아가는 부분들을 볼 때 지금의 어떤 그 내수주 강세는 대안주 성격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턴이 되게 되면서 추가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미국 주가 다시 상승이 되게 된다. 그때 갔을 경우 상대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수출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워낙 강세가 가면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약화되는데 또 반대로 시각을 네. 달리하면 우리 시장의 수출주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도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각을 다르게 네. 보냐에 따라서 너무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에서 시장을 기존에 보던 그냥 시각대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왜 해드렸냐면 오늘 뭐 최근에 원화가 강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플렉스도 이제 강한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원화 강세 흐름 안에서 삼성전기가 됐든 삼성 SDI가 됐든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원화 강세 약세를 차지하고 강세가 가든 약세가 가든 간에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으면 그 회사는 무조건 이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PCB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데서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네. 데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질문을 해 주실 때 요즘 뭐 내수주가 강세인데 그러면 이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내수주가 가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료 관련해서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오뚜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잖아요. 얘가 내수가 강세인 거는 플러스 알파고 실제로는 라면에 대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그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CJ 오쇼핑이 됐던 아니면은 뭐 GS 리테일이 됐던 뭐 일부 종목군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수주라고 하는 게 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1사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율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모멘텀 플러스 알파의 어떤 모멘텀 정도를 주는 거지. 지금 환율 때문에 차라리 오뚜기나 라면 업체는 실적을 깔아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종목 피킹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거나 그냥 무작정 그렇죠.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금 그런 것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 싶은 거 그리고 지금의 어떤 주가의 회복이 그냥 눈 속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금 기피해야 할 어떤 업종 등을 좀 구분해 볼 수도 있을까요? 내수주 안에서. 일단 전 개인적으로 그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 3월 27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증권 그 기업의 어떤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1-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바닥주들 중에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번 이제 4월달 정도까지 흐름을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면 거의 뭐 한 11월 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화 강세를 저는 네. 덤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을 좀 선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원화 강세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마트에 가면 1+1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항공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는 좀 생각이 제가 지금 좀 듭니다. 항공주 뛰어났는데. 네. 제가 잠시 이제 여기서 했어요. 이제 공통 대의견이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그 항공주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최근에 여행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행주가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최근에 모두투어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아웃바운드 성격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측면 때문에 모두투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5월달에든 10월달에든 연휴가 많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여행주가 강세를 보인 실질적으로 5월달, 10월달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100%, 200% 성장은 절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억눌렸던 심리가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행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렇다면은 뭐 반일 가면 실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행주가 간다면은 당연히 뭐 항공주 뭐 타고 나가겠습니까? 배 타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나갈 거고 뭐 저가 비행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항공주들 같은 게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이런 부분을 그 하나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1+1을 했을 때 여행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들 여행 심리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대한항공 뭐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인터파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인터파크도 여행은 하거든요. 비중이 이제 전체 매출의 한 20% 좀 넘는 좀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터파크 부분에도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 부분에 이제 30대, 20대, 30대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일본 애니메이션 열심히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더라도 화장품이라든지 하는 부분 또 한국걸 인터넷을 통해서 사서 이제 또 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 기관들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조금만 더 붙이면은 지금 모두투어 그 모바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베스트 상품이 10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중국은 한 가지고 일본이 4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면은 그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좀 봐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환율이라는 가변수 이 가변적 변수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결국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업들은 언젠가는 대우받게 된다는 점이죠. 조금 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압축적 관심이 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시장 특징도 점검하고 다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